유일한 장애인 복지 전문 방송으로 100% 수어 자막과 화면 해설 방송을 제공하는 복지TV가 2023년부터 2년간 또다시 장애인 복지 채널로 인정받으면서 복지 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. 2013년 장애인 복지 채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익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